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송진아 각본 양방원 음악감독 제주에는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. 그녀들이 바다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숨을 멈추는 것뿐. 하루 수백 번씩 반복해서 자백질하는 해녀들에게 숨을 끝까지 참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. 자기 숨이 다 있어. 자기 갈 만큼만 가.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숨. 바로 물숨이다. 우리 집이 똘도 이 바닥에 18살. 해녀로 산다는 것은 살기 위해 들어간 바다가 무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. 바다가 밥이고 집이고 나 인생 바친 것이 바다. 관심 계획은 나 또 해녀 가고 싶은 생각이다. 최고 제작진의 감동 다큐멘터리 물숨. 9월 29일 삶과 죽음의 숨비 소리가 울린다.